이중기의 뱀파이어 변신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밤을 걷는 선비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밤을 걷는 선비에서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관능미를 지닌 뱀파이어 김성열로 분한 이중기.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인데. 뭐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 저는 뭐 초반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심적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뭐 왕의 남자 때만 해도 탱탱하고 나름 미모도 출중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웃지 마. 네가 자꾸 옆에서 웃으면 든든한 힘이 되줘야지. 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가 최대한 연기적인 측면이나 또 현장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서 100% 완벽히 만족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100%예요. 싱크로율. 네. 고마워. 네. 도와줬다. 너밖에 없어. 캐릭터와의 싱크로율은 물론 배우들의 호흡까지 100%를 자랑하는 밤을 걷는 선비. 사극의 절대 강자 이중기는 물론 떠오르는 여배우 이유비와 동방신기 최강창민의 연기자 심창민으로의 변신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선으로서의 그러니까 얼굴에서 조금이라도 더 굵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풍겨 나오는 것 같아서 아, 감독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시험을 붙이고 또 이렇게 연기를 해보게 됐고요. 한편 동방신기의 윤호윤호는 7월 21일 입대를 앞두고 있는가 하면 최강창민 역시 의무경찰에 합격해서 연내 입대할 예정인데요. 어제만 해도 이제 일본에서 저희 회사 공연이 있어가지고 혼자 다녀왔는데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더 아쉽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저는 가설동을 할 때는 이제 둘이 같이 있어야 항상 언제든 든든하고 그래서 네, 다시 빨리 이제 둘이서 무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치명적인 뱀파이어 선비 이중기의 혈관이 뜨거워지는 달콤 살벌 로맨스. 밤을 걷는 선비는 8일 첫 방송되고요. 9일 오후 3시 드라마 전문 채널 드라맥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